진실 게임 되게 좋아하는 것 같네. 말도 안 되는 조합이 있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있는 거 그대로 먹을 거예요. 아니야, 잠깐만. 아, 안 보이는데요? 이러면 안 되는데, 안 보이는데? 그 이후로도 항상 리즈를 갱신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W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트레이키즈 리노입니다. 지금 제 앞에는 독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질문과 미션이 있는데요. 무려 9,000분께서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와우! 자, 그럼 지금부터 부루마블을 시작하면서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진실 게임. 얍! 하나, 둘, 셋! 2. 진실 게임. 만약에 세상이 끝난다면 리노가 가져갈 아이템 세 가지는 뭐예요? 리노야 사랑행, 세상이 끝난다면 뭘 가져가야 할까요? 오케이, 그러면 죽는 건 조금 그러니까 제가 무인도로 갈 때 세 가지를 한번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칼과 줄, 긴 밧줄, 그리고 비행기를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진실 게임. 요리를 즐겨하는 리노 오빠, 본인만의 음식 커스텀이 있다면, 예를 들어 유자차에 휘핑크림 추가. 이거 진짜 최악이다. 유자차에 휘핑크림 누가 추가해 먹어. 무슨 말도 안 되는 조합이야. 말도 안 되는 조합이 있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니까 말도 안 되는 조합 아닐까요? 저는 있는 거 그대로 먹을 거예요. 아니야, 잠깐만. 아! 닭가슴살 먹을 때 저는 스리라차 소스랑 고추냉이랑 저당 마요네즈를 섞어가지고 닭가슴살을 찍어 먹습니다. 그럼 매콤하니 맛있더라고요. 두 칸! 미션! 리노야, 나랑 사귈래? 진짜 많이 생각했어. 장난 아니야. 사귀면 정말 잘해줄게. 사랑해. 답장 보내줘. 뒷글자만 읽어. 짜장면 사줘. 진짜 제가 거짓말 안 치고 아까 촬영하면서 아, 진짜 짜장면 한 입만 먹었으면 소원이 없겠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통했다. 축하한다. 자, 다음! 두 칸! 미션 두 개! 하나, 둘! 토끼파와 고양이파로 나뉘는데 둘 다 공평하게 토끼 플러스 고양이 반반 피스 날려주세요! 얍! 자, 다음 거 또!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아서 너무 지쳐요. 힘내라고, 끝까지 열심히 하라고 응원 메시지 부탁해요. 곧 수능이군요, 이제. 벌써 그 시기가. 수능이 인생의 전부는 아닙니다. 떨어지면 JYP 오디션 보세요. 제가 신인 개발팀 잘 말해놓겠습니다. 수능도 공부한 만큼 열심히 볼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아자! 두 칸. 진실 게임 곱하기 2. 나지막이 작업, 녹음, 비하인드 얘기해주세요. 짧게 한 소절도 부탁해도 될까요? 네, 나지막이 작업, 녹음, 비하인드는 정말 한 곡을 제가 다 써야 한다는 부담감에 정말 막막했는데, 작곡가 형 이 옆에서 이런 내용은 어떠냐 이렇게 서로 좀 정리를 하면서 그렇게 만들었고, 제가 되게 급하게 만들었거든요 그거를. 근데 너무 잘 만들어져가지고 기분이 좋습니다. 한 소절 부탁했으니까 한 소절만 딱 불러드릴게요. 나란히. 자, 다음 질문입니다. 리노 버블에 보내주는 음식 사진들이 환상적이던데, 리노는 음식 사진을 배가 당장 고파서 먹고 싶은데 스테이들한테 공유하려고 급한 마음에 찍었다. 자, 2번 좋은 건 크게 보라고 배워서 맛 좋은 음식 크게 보여주는 거다. 3번 스테이 반응이 웃겨서 즐기고 있는 거다. 사진만 보면 맛이 업. 우리노 맛있는 거 먹고 있는 거지? 1번, 2번 둘 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3번도 최근에 좀 맞는 것 같고. 나는 배달 음식을 시켜 먹으면은 포장을 뜯는 것도 너무 귀찮고 당장 먹고 싶은데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급하게 찍기도 하고, 그리고 음식 사진을 가까이서 보면은 좋으니까. 진실 게임. 팔뚝 손 핏줄이 잘 보이는데 운동 방법 한번 살짝 보여줄 수 있을까요? 안 보이는데요? 이러면 안 되는데, 안 보이는데? 아니 지금 제가 이틀 동안 운동을 쉬다가 어젯밤에 급하게 한번 갔다 왔어요. 그래가지고 없나봐. 다시 펌핑을 나중에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저는 전완근 운동 같은 걸 따로 하지 않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생긴 거다? 예. 자, 다음. 진실 게임. 테이들의 주전 멘트 중 기억에 남는 멘트가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해요. 유명했던 것 같은데
옛날에 하고 있었는데 댓글에 뭐 미래의 와이프는 어쩌고저쩌고 아 근데 그게 자세히 기억이 안 나가지고 제가 이 정도만 얘기해도 스테이가 알 것 같거든요. 아 그 주접 댓글 하면서 그때 반응 너무 웃겼어가지고 어쨌든 그런 게 있습니다. 득한 진실 게임. 요즘 구매한 물건 중 스테이에게 추천하고 싶은 가장 잘 산 템 알려줘. 제가 요즘 한창 들고 다니는 가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적당한 크기에 손잡이도 아주 좋고 그리고 이제 크로스백처럼 멜 수도 있는 가방인데 제가 요즘 애용하고 있는 그런 가방입니다. 자, 다음! 득한! 진실게임! 진실게임 되게 좋아하는 것 같네. 리노야, 나는 올해 말에 한국에 갈 예정인데 갈 만한 곳 추천해주세요. 올해 말? 저는 서울도 추천하지만 부산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저도 부산을 여행으로 간 적이 없어가지고 가보고 싶긴 한데 저희 멤버 이엔이의 말로는 엄청 재밌대요. 먹을 것도 많고 부산을 가면은 또 한국의 또 다른 새로운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추천드립니다. 두칸! 진실게임! 본인 무대 중 내가 봐도 이 무대는 멋지게 소화했다 혹은 좋아하는 무대 및 최애 직캠은? 저는 그 더블랏 활동할 때 그 직캠 제일 잘 나왔다고 생각하고 그 이후로도 항상 리즈를 갱신하고 있기 때문에 예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득한 진실게임. 복숭아리의 숙소 분위기는 어떤가요? 누가 가장 말을 안 듣고 누가 제일 잘 듣는지 숙소 일은 어떻게 분배하며 담당하나요? 알려줘요. 노쪽이라 숙소 일은 어떻게 분배하냐면 저희는 저희 방 개인적으로 치우고 빨래도 내가 빨아도 되는 시간이 있으면은 이제 저희가 직접적으로 빨아가지고 빨래도 널고 개고 이렇게 하는 편입니다. 요리는 그 집에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배달 음식 시켜 먹고 이렇게 나가고 그러는 편입니다. 진실 게임. 최근에 입덕하게 되었어요. 신입 스테이가 꼭 알아야 할 정보 같은 게 있을까요? 스케줄을 떡칠할 때 이런 걸 알면 도움이 된다. 뭐 그런 거. 애기테일하면 아무래도 숙지 토커를 처음부터 쭉 돌려보는 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예스! 진실게임. 아 미션이 안 나오네. 아쉽다. 아침에 눈을 뜨면 노 생각이 나. 어이없어. 잠꼬대 심한 거 아직 현재 진행형인가요? 본인이 기억나는 잠꼬대도 있는지 없다면 최근에 멤버한테 전해들은 잠꼬대는 뭔지 궁금합니다. 각방에 살기 때문에 저희가 잠꼬대는 제가 별로 확인할 방법이 없고 현재 진행형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자 빠밤 진실게임. 리노가 일본 갈 때마다 푸딩을 먹던데 특정 나라에 갈 때마다 챙겨 먹는 음식이나 간식이 있나요? 있다면 무엇인가요? 특정 나라에 가면은 거기에 가장 유명한 음식을 먹어보려고 하긴 해요. 예를 들어 태국에 가면은 뭐 흑밥뽕커리나 막 땡모반 이런 것도 먹어보기도 하고 미국을 가면은 뭐 햄버거, 인앤아웃 그런 거 되게 잘 챙겨 먹는 편입니다. 자! 두칸 끝이네요. 네 이렇게 보루마블 완주를 했는데요. 어떠셨나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스트레이키즈 리노였습니다. 안녕!